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죠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9장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요한복음의 그 의미가 또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말씀은 하느님이셨고 그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 생명은 바로 빛이시다.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빛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알아보지 못한, 정말 볼 수 있지만 결국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볼 때는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고 있으면서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복음에서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저는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봅니다. 참 맛있겠다.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어서 펄쩍펄쩍 뜁니다. 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있어서 여우의 발에 닿지 않았죠. 여우는 다시 한번 힘껏 뛰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도의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있는 힘을 다해 뛰어보았지만 번번이 포도를 따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우는 결국 포도를 따먹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여우가 실망하며 돌아가면서 하는 말,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예전에 알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에 여우는 그 포도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없게 되자 머리가 복잡해졌죠. 자신의 생각과 현실이 일치해야 하는데 자신은 맛있는 포도를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여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로 다가오면 우리의 머리는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불일치 사건을 체험한 머리는 이것을 일치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심리적인 방어기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여우처럼 곧바로 포도가 신포도일 거야 하면서 자신이 그걸 따먹을 필요가 없겠지 라는 식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따먹고 싶어도 따먹지 못하는 현실을 내가 따먹을 필요가 없으니 따먹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야 하며 현실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면서 그 사건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우리의 생각과 맞는 방식으로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이나 혹은 부모가 죄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 그가 앞을 본다면 분명 이것은 이 눈을 고쳐주었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까지 덧붙여져서 더더욱 보통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분명히 메시아, 즉 하느님의 아들에게만 가능한 일일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솝 우화의 여우처럼 행동하게 되죠. 즉, 설마 이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이 원래 태생부터 눈이 멀었겠느냐?
혹은 정말 너 정말 보지 못하는 거 정말 보는 거 맞아? 하고 사건을 재차 확인해 봅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단 말이오? 하고 그들이 재차 물으니 이 기적을 체험한 앞을 보지 못한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째서 또 같은 말을 다시 물으십니까? 그리고 왜 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저는 일찍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은 갑자기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윽박지르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느냐? 너는 죄 중에 태어나서 원래 우리와 태생부터 틀린 인간이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면서 그를 내쫓았다. 유다인들은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각과 자신들의 믿음에 맞지 않는 현상이 생겨나니 자신의 생각을 바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수용할 것입니까?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 그것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사물과 사건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신념이나 가치가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 새로운 가르침이나 가치관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도 아마 이 맥락에서 이해될 것 같습니다. 불교의 아함경에도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소멸하는 참된 진리인 여덟 가지의 덕, 즉 팔정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덟 가지의 덕목 중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올바로 보라는 얘기죠. 올바로 본다는 것은 내가 보는 나의 눈과 보이는 사물 사이에 그 어떤 것을 끼워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사물을 바라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견과 같은 미리 형성된 생각이나 신념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빨간 안경을 낀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물이 다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빛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빛을 보고 있다는 그 자의식이 실제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여서 올바로 빛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분명히 자신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즉 인지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 믿음에 부합되지 않은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게 의심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며 초자연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사건이 거짓말이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인지와 맞지 않는 사건들은 그것을 조정해서 오히려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진정한 빛을 보는 사람, 즉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을 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기보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거짓으로 치부하려 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체험한 소경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내가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 나는 전부 옳다 또는 틀리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갇혀서 진리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려주십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는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일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항상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뉘우칠 것이 없으니 뉘우칠 일도 없어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뉘우칠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돌아보는 관점에 대한 변화가 곧 회개의 원래 의미라는 것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나 용서를 청할 것이나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같이 살아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용서를 청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는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을 정말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곰곰이 그 말을 내가 내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계속 그 말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드디어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하며 그 말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내 자신이 불일치할 때 이 인지 부조화를 내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 방식대로 합리화하면서 내가 스스로 좋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국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보소 그리고 참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용납하기도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생각에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신 그 기적의 체험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며 내가 그것을 이해하며 진정으로 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기적을 나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앞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리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의 1/6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의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의 마음,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의 마음입니다.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